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저녁 6시입니다. 한일 갈등이 이제는 이혼은 아니지만은 이혼을 예고하는 단계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익 세력이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한 연결고리인 한일 관계를 파탄낸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미 동맹도 무너진다 하는 이런 전략 차원에서 끈질기게 반일 감정을 선동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인데, 세 번째 원인은 우리 언론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언론의 책임이 크고, 또한 한국 보수 세력의 책임도 큽니다. 반일 선동에 넘어갔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선동에 넘어가서 무조건적 반일을 외치다가 결국은 일본이 반격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말았다. 반일, 무조건적 반일은 반역입니다. 무조건적 반일은 동맹국 또는 준동맹국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반일이 아니고 무조건적 반일은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도 다수 보수 세력 언론이 거의 무조건적 반일, 감정적 반일 선동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스스로 설 자리를 축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당면해서도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사설이라든지 이게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체제까지도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로 전락해가지고 반일 대열에 가담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사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사설, 오늘 사설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목이 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문정부 1965년 체제 인정해야, 이게 해결책입니다. 몇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해서 의결.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접어들었다. 다음 주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후 시행에 들어가면은 7월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경제 보복이 1,120개 품목으로 전면 확산된다. 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일궜으며 양국 관계는 그런 공통의 가치 위에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주창한 데 비춰볼 때 표리부동의 극치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국가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 때문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아베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 협의 요청에도 불응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1965 체제 인정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태도 변화만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근무기 캠페인, 제2독립운동, 이순신 정신 등을 내세운다. 결집해야 할 문정부가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국민에게 어병 죽창을 호소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해법은 있다. 미국이 분쟁 중지 합의를 내걸고 관여 의지를 밝힌 만큼 한일 정부는 전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1965 체제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 배상 문제를 정부가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북한의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안보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상호 자해적인 보복전에 골몰하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다. 진정한 외교는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양국은 협상을 개시하기 바란다. 요약을 하면은 양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잘못했고 문정부도 잘못했다. 아베는 자유무역 훼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결과 조약이 완전히 어긋난다. 그러면 이걸 일치시켜야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런 사태를 불러들였다. 더구나 아베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하자고 해도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965년 체제, 즉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인정을 한다. 인정한다는 태도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게 순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은 미국이 이번에 성사되지는 못했지만은 분쟁을 중재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 미국이 서로 한미일 군사 동맹체제를 복원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일본,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외톨이가 된다. 그러면 결국 북한만 이롭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면서,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배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일본 기업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바로 정론입니다. 정론. 직필 정론이란 말이 유행인데, 직필 정론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하면은 여론이나 정치권이 파퓰리즘에 휩쓸려 갈때 사실과 국가 이익과 법에 따라서 올바른 논지를 펴는 것을 우리가 정론 직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화일보의 이 사설은 그런 점에서 아주 돋보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일찌감치 이런 대안을 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뭐 논평 이런 걸 보면은 양비론적으로 주로 일본 비판이 더 많은데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책.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렇다면은 2018년 10월의 그런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비판이 부족했다. 왜냐? 반일 감정에 스스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쪽으로 방치하고 말았다. 여기 무책임하다고 그랬는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당사자 중에 언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언론이
그동안에 이 판결에 문제 있다라고 정면으로 지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법부 안에서도 목소리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언론은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대안. 감사합니다.